안녕하세요, 여러분. 한반도 최고의 주식 유튜버 주마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주식 일강 PER, 주식 이강 EPS에 의해서 오늘은 주식 3강 PBR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일전에 강의 안 보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에 카드 걸어드릴 테니까요. 한번 보고 오시고. PBR은 영어 철자는 price, 주가죠. 주가, book. 이게 책이라는 뜻도 있지만 회계 장부를 여기서는 말하는 겁니다. 그 레이시오, 비율, 뭐 그대로 한글로 해석하면 주가, 순자산, 비율, 회계장부에 있는 순자산을 북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식으로 나타내면 주가를 방금 전에 보셨던 주당 순자산,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PS라는 말을 많이 쓴다 했죠. 퍼셰어, 주당, 앞에다 E를 붙이면 earning, 주당순이익이고, 앞에다 D를 쓰면 DPS, dividends per share, 주당 배당금이고, B를 쓰면 주당 순자산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두개 다, 분자 분모 주식수 곱하면 주가 곱하기 주식수는 시총이죠. 그리고 순자산 곱하기 주식수는 이제 전체 순자산을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주식수를 약분하면 주당 순자산분의 주가를 구하나 순자산분의 시총을 구하나 값은 결국은 똑같다. 어차피 약분해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일 수 있는데, 순자산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겁니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계세요. 순자산, 즉 자기 자본, 똑같은 말이거든요. 자기 자본 플러스 부채 하면 자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들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물론 이것도 맞는 말인데, 실제로는 자본을 구하려면 자산에서 부채를 빼야 된다. 이거 뭔 말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가지고 시세 4억짜리 아파트를 여러분이 구매를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은행에서 주담대로 3억을 빌렸어요. 그리고 자기 돈한 1억 넣었죠. 이게 시세 4억이 유지가 되면 뭐 전혀 문제가 없죠, 여러분. 그런데 만약 시세가 3억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부채 3억은 그대로 남죠. 근데 자기 돈, 자본은 0원이 되는 거죠, 여러분. 회사가 가진 부동산 자산, 이런 거는 계속 시가가 변동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부채는 픽스가 되어 있고, 즉, 부채가 먼저 은행에 갚은 다음에 남은 거 이제 자기 자본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 자기 돈이 0원이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자본 잠식이라는 이제 용어를 쓰게 되는 거죠. 실제 기업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고려 신용정보 한번 봐보시면 EPS도 구해져 있고, 굉장히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PR 주의해져 있고, 그리고 그세 번째로 보통 이제 PPS, 주당 순자산이 구해져 있는데요. 2021년 기준으로 2380원이죠. 그러면 주가 13,200원 분자로 하고, 그다음 2380원 BPS를 분모로 하면 5.54가 된다. 이렇게만 했으면 5.54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 건지 잘 알아야 되겠죠. 이러면 이제 업종끼리 비교를 해야 되는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PBR이 1대, SK하이닉스도 1대, SK스퀘어도 뭐 굉장히 낮고, 리노공업이 고려신용정보하고 비슷한 편이고, DB하이텍은 1대. 회사가 보유한 자기 자본 순자산하고 거의 주가하고 동행하는 것도 있지만, 회사의 수익률이 좋아가지고 시장에서 회사의 주식을 지속적으로 사들일 때는 리노공업같이 이런 식으로 PBR이 높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PBR이 낮다는 의미는 일반적으로 저평가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일반적이라는 얘기죠. 그러나 PER, ROE, PBR, 뭐 PBR도 마찬가지고 PER도 다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모든 지표는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려신용정보가 PBR이 5기 때문에 얘는 너무 높다, 너무 비싸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다른 지표 PER하고 ROE 이런 지표하고 한 10번 같이 살펴봐야지 비싼지 안 비싼지 알수 있다. 한반도 최고의 주식 유튜버 주마와 함께하는 주식엔 재테크, 가운데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주식 마사지맨이었습니다.